Scientific Notation이라고 하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cientific Notation은 과학적인 Notation은 Note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Note는 적는다 말이죠. 그죠? Notation은 적는 방법을 말. 과학적으로 적는 방법은 과학자들이 주로 쓰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지금 보면 숫자가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 숫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뭐 읽기도 힘들 정도로 숫자가 큰데 이걸 이렇게 적는 것보다는 조금 다르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적느냐 하니까 1점 그러니까 소수점을 중심으로 두고 앞에는 0에서 9 중에 어느 하나 숫자 쓰고 다음에 이하로 쭉 뭐라고 숫자가 적히는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쭉 적혀 나가는 거죠. 이것을 그런 다음에 곱하기 10의 몇 성, 10의 몇 성 이렇게 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은 위에 보면은 이게 굉장히 뭐가 길잖아요. 0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에서 아홉, 열 개까지 오는 거예요. 한 자리만 남겨놓고. 하나만 남겨놓는 거죠. 그러면은 이 숫자는 어떻게 표현되느냐 하니까 5.45 곱하기 10의 10승이 되는 거죠. 그죠? 10의 10승. 그러니까 10에다가 위첨자로서 10을 위에다 딱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훨씬 더 이거보다 보기가 좋죠. 그죠? 이거 여기 뒤에 있는 거는 마찬가지 어떻게 됩니까? 뒤에 있는 것은 3.41 곱하기 10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죠? 10의 8승까지 와야 되겠죠. 8승. 그러니까 위첨자로 이 10 위에다가 8을 딱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그죠?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3.41 곱하기 5.45 다음에 10의 8승, 8승과 10승을 곱해주면 10의 18승이 되겠죠. 곱하기 10의 18승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5.45 곱하기 3.41 뭐 대략 이것을 6이라고 합시다. 6이라고 하고 이걸 3이라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에스티메이트입니다. 에스티메이트 하면은 이건 3, 6, 18이 될 거 아니에요. 18 곱하기 10의 18승이 되는데 18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소수점 앞에는 0에서 9 중에서 어느 하나만 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남겨놓고 1.8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18승을 바꾸셔야겠죠. 어떻게? 그렇죠. 19승을 바꾸주는 거죠. 이게 Scientific Notation입니다. 나누기도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1.5 곱하기 0이 3, 6, 9, 12개 12승이죠. 그리고 이것은 6.25 벌써 6.25 곱하기 10의 하나, 둘, 셋, 넷, 여섯, 일곱 개죠. 그죠? 10의 7승이 되는 거죠. 7승. 그 이 분수라는 분수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분모가 되고 이게 분자가 되죠. 나누기니까. 그죠? 그럼 7승과 12승이 되면은 7승이 날아가 버리고 뭐가 남게 되나요? 5승만 남게 되죠. 5승만 남게 됩니다. 그죠? 그럼 6.25분의 1.5 이것도 뭐 간편하게 그냥 6으로 하고 이걸 2로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0.3 얼마가 되죠? 그죠? 0.345678 되나? 0.6383 뭐 0.3 얼마 되겠죠? 그죠? 0.3 얼마 되니까 이것은
0.3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과학 노테이션에 따라서는 1에서부터 9까지 숫자를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0이 오면 안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3점을 해주고 대신에 3점이라는 숫자가 막 나오겠죠. 나올 거고 여기 뒤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하나를 빼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33 곱하기 10의 4승은 0.33 곱하기 10의 5승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scientific notation에 대한 얘기입니다.